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인 줄 아실까요? 만병초 꽃입니다. 만병초가 참 이게 화려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연한 분홍 색상이 있는가 반면에 이쪽에는 좀 진한 분홍색이 있습니다. 와, 화려하고 꽃도 크고 꽃볼이 뭐 제 주먹보다도 더 큽니다. 와, 이렇게 화려하게 만병초가 한창 많이 피어 있는 곳, 이곳은 남사에 있는 한플라워 아울렛입니다. 여러분들 한플라워 아울렛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에 꽃잔치, 꽃대궐들 구경하느라고 이웃님들이 많이 화원에 나오십니다. 이 남사에는 뭐 도매단지니까는 꽃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가격도 저렴하죠. 그래서 이웃님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 찾으시는 곳입니다. 자, 만병초가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요. 자, 이게 가격이, 이거 나무 보세요. 이거 나무죠, 나무 이게. 이게 줄기가 완전 나무가 됐습니다. 29,900원이에요. 키가 한 50cm쯤? 이렇게 키는 컸고요. 자, 여기 색상이 이렇게 좀 진한 색도 있고 이렇게 좀 연한 색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 꽃몽을 다 달고 있고요. 저희 집의 만병초도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임의 만병초는 이제 꽃이 다 졌고 요즘에 이런 만병초들, 큰 만병초가 꽃을 피우죠. 와, 이거는 완전 진달래 색상이네요. 오,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 오늘도 한플라워 아울렛에서 또 예쁜 아이들 얼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국 밭을 지나서 수국 종류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유님들 오셔서 가격 확인하세요. 이거 이제 외대짜리 6,000원, 뭐 또 이런 별수국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뭐 23,500원. 수국도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가격도 무지하게 다양합니다. 자, 목마가렛입니다. 왕대품이에요. 하얀색 목마가렛인데요. 이웃님들이 요즘에 빨간색 목마가렛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여기다 하얀색 목마가렛이 이거 20cm짜리 풀분 거기에 심겨져 있어요. 이거 가격이 얼마일까요? 32,000원이에요. 근데 목마가렛답게 목대 보세요. 와, 제 엄지손가락 굵기보다도 더 굵습니다. 우와, 32,000원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15cm짜리 목마가렛도 있습니다. 이거는 노란색도 있고요. 노란색 6,000원. 그리고 이것도 하얀색도 있어요. 이것도 15cm니까는 가격은 네, 똑같이 6,000원씩입니다. 와, 근데 여기는 하얀색이 무지하게 많네요. 하나같이 단 목대가 아주 죽여줍니다. 우와, 어쩜 이렇게 목대가 굵어. 이런 아이를 데려다가 키울만 하네요, 정말. 자, 그리고 얘가 로벨리아죠. 로벨리아도 15cm 풀분에 6,500원입니다. 아, 좀 아주 어린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렇게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들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합식하시느니 차라리 요렇게 큰 아이 하나가 더 낫죠. 그래야지 또 얘들도 좀 컸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그것도 물은 좋아하지만 또 배수 신경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젤리아인데 미션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철쭉, 미션, 서양 철쭉이죠. 얘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제가 하얀색 꽃도 참 좋아합니다. 이 꽃 색상 여러 가지 있으면 꼭 그 중에서 하얀색을 꼭 하나씩 끼워서 저는 키우고 있죠. 자, 미션이라는 아이는 7,500원씩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꽃이 막 지기도 하지만은 꽃몽울이 요 속에서는 또 새 꽃몽울도 나오고 있어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얘는 백화등입니다. 백화등이 완전 행잉분해 해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무겄으면은 이 줄기를 이렇게 이제 이 원형 지지대에다 이렇게 감아주셨잖아요. 자, 이 감아주신 줄기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와, 이 백화등도 향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16,000원이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묵은 아이가 16,000원이에요. 이거 행잉 화분에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원형 지지대에 뭐 가져가셔다가 그냥 요대로 딱 걸어놓고 베란다나 이런 데 걸어놓고 키우시면 참 좋겠네요. 16,000원이면 가격이 좀 생각보다는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후쿠시아죠. 후쿠시아가 지난번만 해도 왜 그거 저기 빨간 꽃받침에 보라색으로 꽃을 피우는 아이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분홍색이에요. 얘는 꽃받침도 분홍색이고 꽃도 분홍색이고 얘도 행잉화분에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후쿠시아 핑크 11,500원입니다. 15cm예요. 만데빌라도 또 요렇게 행잉화분에 들려져 있죠. 이 저기 덩쿠성 식물들은 집에서 지지대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렇게 행잉화분에 들어있는 아이 데려가시면 좋죠. 19,000원입니다. 만데빌라도 꽃을 지금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팔꽃 같이 생겼죠. 이거 백화등 향기가 그냥 무지하게 강하게 나네. 좋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 팝콘베고니아예요. 팝콘베고니아가 빨강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요. 하얀색도 있습니다. 세 가지 색상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아, 저희 집에 제가 작년에 저기 이거 빨강이랑 분홍이랑 키웠는데 분홍 아이는 완전 녹아버려서 없어요. 근데 이 빨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갖고 빨강은 지금 아직도 건재하고 있지요. 이야, 하얀색 팝콘 진짜 얘는 진짜 팝콘 같으죠? 색상도 하얗고. 자, 꽃이 요렇게 팝콘 터지듯이 요렇게 터져서 요게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요 아이 물 진짜 진짜 싫어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물 조심만 잘하시면은 예쁜 꽃을 오래오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팝콘 베고니아도 15cm짜리 풀분에 들려져 있어요. 얼마냐? 10,000원이네요, 10,000원. 빨강색은 있으니까 분홍하고 하얀색을 좀 데려가고 싶기는 한데, 그냥 다른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팝콘베고니아는 그냥 집에 있는 빨강색만 보고 말기로 할 겁니다. 후쿠시아가 지금 금방 여기 분홍색 핑크를 제가 보여드렸죠. 행잉분에 들어져 있는. 근데 여기 이제 기존에 이렇게 빨간 꽃받침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을 피우는 아이도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요거는 가격이 포트는 15cm짜리 풀분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얘는 9,900원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핑크색 아이가 11,500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요런 행잉 지지대를 요렇게 원형 지지대를 세워줬고 또 요 아이는 색상이 조금 귀한 색상이라서 1,600원 차이 나네요. 얘는 9,900원, 얘는 11,500원. 요 꽃이 자란입니다. 자란이 여기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이 한플라워 아울렛에도 이 야생화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만병초도 보셨죠? 그리고 여기 저쪽으로 가시면은 뭐 여기 워낙에 넓으니까 이 매장을 한 바퀴 다 돌아보시면 야생화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란을 제가 나누리 야생화에서 지난주에 데려다가 집에다가 심었어요. 아, 꽃을 얼마나 예쁘게 피워주는지. 15cm짜리 풀분인데 15,000원입니다. 자, 꽃이 요렇게 이쁘죠? 얘는. 정말 이 자색 자색이라고 해서 그래서 자란이라고 합니다. 15cm짜리 풀분에 14,500원이에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관엽식물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즘에 봄꽃이 한창이라 매일 꽃들만 보여드렸더니 이 관엽들도 새로 나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긴 뭐 관엽도 많죠. 초콜릿 퀸 코르딜리네래요. 초콜릿 퀸 코르딜리네 9,900원인데 요 색상 한번 보세요. 진짜 초콜릿 색상. 그다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스트라이프 무늬가 살짝 있어요. 야, 얘도 진짜 이쁘다. 요거 9,900원이고요. 요거는 저기 옥시칼디움. 자, 요것도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거 4,500원이고요. 또 요쪽에 있는 아이는 좀 큰 아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롱화분인데 요거는 18cm 되는 롱화분에 요렇게 얘도 여기 덩쿨성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죠. 아, 얘는 가격이 34,000원이에요. 34,000원. 입 모양이 너무너무 예쁘죠. 자, 아우 보세요.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 갖고 요거는 34,000원. 그리고 기본 포트는
4,500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포트 크기도 있고 또 저기 덩굴성 늘어진 것도 많고 해서 이건 34,000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아이도 요거 저기입니다. 필로덴드론인데 이거 굉장히 귀한 아이예요. 잎사귀 하나가 제 얼굴보다도 큽니다. 이게 보세요. 제 손 한 세 배는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와, 진짜 멋지죠? 이제 거실, 여름에 거실 같은 데다가 이런 관엽식물들 하나 시원하게 두시면은, 와, 거실 분위기도 좋고, 또 공기도 좋아지죠? 공기정화식물입니다. 다. 필로덴드론. 플로난가리텐스. 85,000원이네요. 오, 그만한 값어치 있어요. 얘는 또 줄기에 요렇게 돌기 같은 것도 요렇게 돌기라고 해야 되겠죠? 요렇게 나 있고. 와, 85,000원. 그 가격에 값어치가 있죠? 자, 새순도 요렇게 돌돌돌돌 말려서 나오는데, 얘가 나오면서 모든 식물이 그래요. 이렇게 돌돌 말려서 펴지는 아이들은 공중습도가 부족하면 얘가 제대로 펴지지를 못하고 중간에 찢어지더라고요. 저희 여인초가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이 잎 나올 때는 거기다가 막 가습기 쐬주고 물 뿌려주고 합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사람 손을 좀 많이 봐야지 이쁘게 잘 자라줘요. 85,000원이고요. 또 얘는 이름이 뭐더라? 여기 있네요. 이름이 바보. 필로덴드론 하스타툼. 하스타툼이라고 해요. 필로덴드론 하스타툼. 얘도 덩쿨로 이게 몬스타라 같이 덩쿨로 이렇게 뻗는 아이라서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얘는 44,900원이에요. 15cm인데 얘는 좀 위도 키가 커서 지지대를 해 주셨고, 얘는 그래도 옆에서 얘는 그냥 옆으로만 많이 가지수가 대수가 많네요. 얘는 외대도 해 갖고 요렇게 키가 컸고 얘는 옆으로 많이 하스타튬이라고 하는 아이는 44,900원. 이것도 15cm짜리 풀분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또 실버 메탈이라고 이름이 돼 있네. 19,900원. 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관계로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만 이분들께 알려드리네요. 아, 여기 또 관엽식물들도 또 새로운 멋쟁이들이 많이 왔네요. 그리고 얘는 멜라노크리썸이래요. 야, 그때 저기 에르베에서 희귀식물 봤던 그 아이 같은데? 멜라노크리썸. 24,900원이에요. 얘도 예쁘다. 얘도 이렇게 좀 늘어지는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게 이렇게 행인군에, 작지만 이렇게 행인군에 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이제 포트의 크기는 10cm짜리 포트 그 정도 크기입니다. 잎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약간 벨벳 느낌도 납니다. 멜라노크리썸 24,900원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큰 아이네요. 멜라노크리썸 좀 큰 아이. 얘는 45,900원. 얘는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45,900원. 얘는 24,900원. 야, 멋지죠? 아,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뷰티 44,900원짜리가 있습니다. 아, 저희 집에는 이제 이 플로리다 뷰티가 있죠. 그 화수분에서 양재동 거기에서 스테볼로 이렇게 말아놓은 아이 제가 데려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그냥 흙에 화분에 심어서 크는 아이도 하나 있지요. 저희 집에는 필로덴드론 아이들이 참 예쁩니다. 예쁜 아이들 잎이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플로리다 뷰티 이것도 15cm짜리 풀분에 44,900원입니다. 와, 여기 희귀식물들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네요. 요렇게 진초록 연초록 두 색상이 무늬가요. 무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죠. 퓨전골드라고 해요. 와, 얘는 저기 13cm짜리 풀분인데도 44,900원입니다. 이야, 멋지다. 44,900원. 또 이쪽에 이 아이도 크레난테 칼라데아. 와, 얘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아이예요. 얘하고. 얘는 기본 포트에 있는데 18,900원입니다. 이거는 44,900원이었어요. 13cm인데 44,900원. 표정골도 44,900원이고 또 여기 크로난테라고 하는 18,900원입니다. 이건 기본 포트예요. 그리고 야, 이제 얘들 나오기 시작한다. 와, 예쁘네죠. 칼라디움.
칼라디움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은 지금 입 떨구고 다 자고 있는데 그냥 칼라디움이라고 저거만 놓으셨어요. 6,000원 판매합니다. 기본 포트예요. 가격 저렴하고 괜찮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아이와이도 제가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멀티컬러라고 하는 아이죠. 이거 15cm짜리에는 49,000원 판매를 합니다. 요는 조금 더 큰 아이인가 보다. 얘는 78,900원이에요. 와, 예쁘지요. 정말 이 칼라디아나 뭐 플리오덴드론 이런 아이들은 잎의 무늬 또 잎 형태 이런 것만 봐도 무지하게 이쁜 아이들입니다. 와, 오늘 구경할 거 되게 많네요. 관엽식물들. 요 꽃들이 이게 또 장미베고니아입니다. 근데 원래 이 자리가 그 시클라멘들이 쫙 있었던 그 자리예요. 아, 시클라멘 이쪽에 있기는 있네요. 시클라멘도 이렇게 한쪽으로 있지만 이번에 나온 아이들은 장미베고니아가 완전히 뭐 이 색상의 화려함의 극치죠. 이 장미베고니아, 아 정말. 그런데 이것도 좀 깍쟁이란 말입니다. 물만 많이 안 주시면 돼요. 물 조심만 하시면. 그런데 이제 어떤 이웃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꽃 폈을 때만 예쁜데 데려가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한번 꽃이 지고 나면 관리가 어렵대요. 다시 꽃 피우기가. 이거는 진짜 주스를 생각하게 하는 오렌지색, 빨강색, 분홍색, 그리고 노랑색도 요런 노랑색이 있고 또 이쪽에 보시면 요거는 좀 다른 노랑색이죠. 요거는 노랑색이 약간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요런 노랑색도 있고. 야, 진짜 색상 너무너무 예뻐. 자, 물 안 좋아하는 아이라 물을 좀 말렸다가 저면관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는 15cm가 넘어요. 18cm짜리 풀분인데 10,000원. 요번에 장미베고니아가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10,000원씩에 판매를 합니다. 와, 백냥금 많이 들어왔네요. 저번에 한 3주 전인가 영상 보여드릴 때 이 백냥금이 하나 달랑 남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와, 백냥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하얗게 달리죠. 뭐 천냥금, 만냥금, 산호수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빨갛게 열매가 달립니다. 하지만은 이제 처음에는 물론 꽃이 지고 나면은 파랗게 열매가 달렸다가 익으면서 이렇게 빨갛게 달리죠. 근데 이 백냥금은 익으면서 하얗게 돼요. 얘도 처음에 파랗게 달렸다가 익으면서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이 만냥금하고 잎이나 뭐 목대 있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열매만 이렇게 하얀색으로 달립니다. 천냥금은 약간 덩쿨성이고 만냥금은 이렇게 고추 서서 나무로 자라는 아이가 만냥금 되겠습니다. 자, 요 만냥금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열매만 하얀색. 요게 열매를 안 따주고 놔두면 저희 아이처럼 여기에서 그냥 막 지가 이 열매를 뚫고 나옵니다. 새순이. 아, 번식도 참 쉬운 아이인데 이 열매를 그 새순이 나오는 아이도 흙에 심어서 제가 번식을 해봤어요. 근데 속도가,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차라리 여기 새순 나오는 아이 잘라가지고 저기 그냥 줄기 삽목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얘는. 그래서 저는 그냥 열매로 저기 번식하는 아이는 그냥 이웃님 드렸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더 번식해서 늘리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아, 가격을 말씀 안 드렸죠? 자, 백냥금 23,500원입니다. 아, 그러면은 요 만냥금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만냥금 가격도, 만냥금은 32,000원이고요. 32,000원. 아, 얘가 더 크구나. 백냥금하고 만냥금. 야, 이 만냥금이 좀 큽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32,000원이네요. 그리고 백냥금은 23,500원입니다. 백냥금 필요하신 분들 한 플라워에 얼른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라늄 존을 안 보고 가면 서운하죠? 제라늄 지난주에 왔을 때 이 버뮤다부터 뭐 랜디 해가지고 그렇게 많더니 와, 많이도 판매가 됐네요. 그리고 이거 계속 이제 입고가 될 예정이니까 이분들 언제든지 오시면 이 제라늄들 충분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뮤다 제라늄이죠. 와, 이 버뮤다 제라늄은 뭐 작년부터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아이예요. 자, 이 버뮤다 제라늄은 가격이 10,900원이에요 이거 15cm짜리 풀분입니다. 10,900원. 이제 요렇게 꽃진 아이들 요렇게 잘라주시면, 가위로 요렇게 잘라주시면 또 아래에 있는 새 꽃몽울이 꽃을 계속, 지금부터 계속 꽃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랜디 제라늄이죠. 랜디는 9,100원. 잘 보여? 안 보이세요? 자, 랜디 제라늄은 9,100원입니다. 15cm짜리 풀분이에요. 그리고 버뮤다가 조금 더 비싸네요. 19,000원. 자, 랜디 제라늄도 이렇게 있고. 와,
더스팅 션이 드디어 꽃 피운 아이가 나왔네요. 아, 저희 집에 더스팅 션 아직 꽃 안 피웠는데 얘는 아 이거 무지하게 이쁘죠. 디스팅션 참 더스팅션이 된다. 9,000원이에요. 와 얘는 잎이 이렇게 라인이 싹 들어가서 너무너무 예쁘죠. 아 수영도 되게 예쁘네요. 얘는 자 이렇게 주황색으로 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디스팅션 9,000원. 아 정말 이 제라늄이나 뭐 이 저기 베고니아들도 그렇고요. 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여기 베고니아들도 꽃 많이 피웠습니다. 참 색색상으로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오시면은 여기 뭐 저기 다 어떻게 데려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눈으로 이렇게 구경만 하셔도 행복한 시간이죠. 유럽 제라늄들 환경만 맞으면 1년 내내 꽃이 피고 진대요. 그렇죠. 월동은 안 되죠. 15도에서 23도까지 이렇게. 아, 잎에 물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 꽃방에 있는 제라늄들이 물이 빠졌어요. 이제 4월달이나 돼야지 밖으로 나갈 텐데 밖에 나가도 처마 밑에 땡빛은 피해서 처마 밑에서 이제 잘 자라줄 예정입니다. 야, 얘네들은 정말 예쁘죠? 얘가 저기 화이트링 종류 로즈버드인가? 어디? 로즈버드 얘는 애플이네요. 애플. 로즈버드 이게 화이트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로즈버드도 있고 얘는 애플이라고 합니다. 이야, 상당히 예쁜 꽃입니다. 얘는 가격이 얼마였어요? 얘는 28,900원입니다. 확실히 목대가 더 큰실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28,900원이에요. 여기도 제라늄들 분홍색 이거는 빨강색이에요. 꽃이 아니고 잎만 봐도 예쁜 애들이죠. 여기 이 아이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얘는 빌렐룸 랑구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진한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이것도 9,000원씩입니다. 유럽 제라들이 저번에 왕창 들어왔었죠. 종류 여러 가지로 그거는 15cm 풀분에 다 똑같이 9,000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9,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얘가 내 저기 유럽 제라들 잔뜩 들어왔을 때 얘는 나중에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온 게 아니고 아 저도 요 아이를 집에서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얘가 이름이 프랭크 헤들리, 프랭크 헤들리라고 합니다. 얘는 9,900원이에요. 다른 애들은 9,000원씩인데 얘는 9,900원, 900원이 비쌉니다. 잎이 더 다른 아이들보다는 잎이 좀 더 작고요. 무늬가 상당히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무지하게 이쁜 꽃입니다. 이거 트리초스예요. 이게 꽃이 피면 향기도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이게 이제 덩쿨성으로 이렇게 늘어져요. 늘어지면서 요 이제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요렇게 이게 가지 잎 나온 요걸 겨드랑이라고 해요. 이 꽃들은 요 겨드랑이마다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 색상이 이거는 진한 가지색. 꽃받침은 그리고 또 이 꽃은 빨강색, 꽃술은 약간 분홍색. 어쩌면 이렇게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야 정말 23,900원입니다. 그 이거 트리초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해운공방 그 사장님 꽃을 잘 모르시는 분인데도 저번에 제가 입구에서 보여드렸죠. 이 트리초스를 하나 데려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예뻤는지 그 사장님 눈에도 그렇게 예뻐 보였었나 봐. 아. 정말 정말 예쁩니다. 아, 요 아이를 하나 또 데려가고 싶으네요. 정말 저는 트리초스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키웠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트리초스를 하나 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잉 화분이에요. 요거 이제 30cm 그 지름이 그렇게 되는 행잉 화분에 트리초스 23,900원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웃님들께 남사한 플라워 아울렛에서 물론 봄꽃들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또 관엽식물, 희귀식물들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여기도 뭐 워낙 매장이 넓은 니까 관엽도 많고 뭐 여기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한번 구경 나오셔도 좋겠어요. 요즘에 또 날이 좀 약간 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최저 기온이 뭐 영하로는 안 내려가니까. 자, 군지 베고니아도 있고. 자, 이웃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이웃님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